이번에는 우리의 DJI ONE 컨트롤을 이용해서 좀더 전문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컴퓨터랑 연동돼서 플레이하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이 DJI ONE은 트랙터 2나 또는 이제 데카댄스라는 그런 이제 좀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 DJ 전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러에 대한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이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를 남겨두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면은 USB를 연결해서 A번으로 지금 이제 왼쪽 트랙, 그 다음에 B번으로 오른쪽 트랙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A번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플레이 되도록 Q를 잡아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위치, 예를 들면 좀 뒤쪽으로 가서 이 위치에다가 한번 두 번째 Q를 잡아볼게요. Q를 이제 삭제하는 방법은 아까도 알아봤지만 Shift를 누른 상태로 같은 버튼을 누르면 지워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또는 이제 B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움직여서 여러 가지 Q를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제일 앞으로 돌아가 보죠. Shift를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앞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컴퓨터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트랙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전문적인 DJ 믹서나 또 다른 컨트롤러들을 이용해서 좀더 전문적인 믹싱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A번 트랙이 나오는 동안 이제 B번을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면 B번 트랙은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되도록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Q2번에다 맞춰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믹스가 들어갈 그 위치를 좀 기다리고요. 자, 노래를 끝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A번이 나오면서 이제 B번이 같이 이제 플레이되고 있죠. 자, 또는 내가 이제 음악이 끝나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루프를 잡을 수도 있죠. 루프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DJI ONE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들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XW 시리즈는 이제 DJI ONE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 ONE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둘다 상당히 이제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나 이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DJI ONE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과도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이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장치고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